조성민에게 빠르게 패스. 400경기 출전하고 있는 이정석이 마크합니다. 민성재 볼러 스크린플레이 2회 김우람 석점 들어갑니다. 첫 득점을 올렸던 김우람 우중간 클라크 스크린 받고 직접 페이크 이후에 클라크 열렸습니다. 그리고 쏩니다. 들어갑니다. 클라크의 득점 6대0으로 앞서가는 홈팀 부산 KT입니다. 빠르게 조성민 한번 제쳐놓고 미들레인지 점퍼 인앤아웃. 흐름은 좋았는데 좀 아쉬운 공격입니다. 이정석 이동조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두 점 뱅크샷 다시 TBN 성공합니다. 저 선수도 대체형명으로 들어온 선수인데 뭐 좋은 득점을 하나 해줬습니다. 네. 이동조 직접 미들레인지 점퍼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흐름볼 이동조 따냈습니다. 우중간 열린 상황 들어갑니다. 임동섭의 석점. KBL 다섯 번째 시즌을 펼치는 제스퍼 존슨 세 번의 시즌을 KT에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조성민 코너에서 직접 미들레인지 점퍼 시도 그러나 볼 놓쳤고 다시 잡았습니다. 조성민 탑에서 김우람 석점 들어갑니다. 김우람의 3포인트 오늘 경기 6득점째. 김우람의 마크를 피해서 이동준 선택. 이동준 미들레인지 점퍼 정확합니다. 이동준의 득점이 성공하면서 14-11. 삼성은 1쿼터 도망갈 수 있는 기회에서 계속해서 턴오버가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크의 두 점 정확합니다. 조성민 마크합니다. 존슨에게 존슨 리처드슨 수비 직접 돌파 두 점 들어갑니다. 리처드슨의 첫 번째 존슨의 첫 번째 득점 18-18 동점 60%에 육박하겠는데요. 이제 다시 예. 리처드슨 개인 기량을 뽐내봅니다. 조성민에게 빠르게 조성민 페인트존 아래서 널려줬고요. 자, 이제도 두 점 삼성 볼 따냈습니다. 임동섭의 리바운드 자 김우람 스트레이트지 못했고 빠르게 이동준 미들레인지 점퍼 정확합니다. 오늘 이동준이 할 걸 하겠는데요. KT가 약간 아직까지는 자기들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다시 김우람 빼줬습니다. 코너 오영준 직접 레이업 두 점 실패. 클라크 오펜스 리바운드 이에 두 점 올려놓습니다. 빠르게 하프코트 넘어오는 서울 삼성 제스퍼 존슨 임동섭 크로트코트 패스 이동준에게 두 점 정확합니다. 이동준 3쿼터 첫 득점은 이동준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41-40 한 점 차. 조성민이 움직여줍니다. 이정석이 마크합니다. 바우스 패스 골 밑 페이크 이후에 골 밑 환불 상황 리처드슨 볼 따냈고 두 점 올려놓습니다. 오늘 경기 리처드슨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또 득점의 물꼬를 트긴 텄습니다. 리처드슨이 여의치 않습니다. 바우스 패스 조성민 스크린 플레이 이후에 탑에서 오영준 이 시즌 앞에 두고 점프샷 들어갔습니다. 득점이죠. 상대 반칙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는 이동준. 이동준이 공수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시 한번 이동준의 볼이 전개됐고 골밑 두 점 정확합니다. 55-54 이동준이 지금 저 정도 활약을 해줘야 하고 59-56 이동준 선수가 연패 탈출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영준 민성주 이동준 앞에 두고 패스할 곳 찾습니다. 바운스 패스 패스아웃 오영준의 석점 정확합니다. 오영준 3포인트 59-59 다시 동점. 박재현 바운스 패스 이정성 오영준 앞에 두고 직접 페인트존 패스아웃 차재형 열렸습니다. 들어갑니다. 차재형의 득점 62-59 석점 성공하면서 다시 삼성이 세 걸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삼성 입장에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준 기용 시간에 대해서 존슨의 석점 정확합니다. 존슨의 3포인트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조성민. 삼성은 이제 존슨 선수가 좀 해줘야죠. 나머지 한국 선수들이 잘 했으니까. 클라크 직접 베이스라인 원핸드 점퍼 클라크의 득점이 올라갑니다. 69-66 석점차 39살의 덩크슛입니다. 네 KT가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합니다. 71-68 석점차 조성민 우중간 클라크가 앞쪽으로 이동 장재석 스크린 열렸습니다. 조성민 들어갑니다. 71-71 동점 부산 KT.
정말 중요한 승부처 분수령에 있는 두 팀. 좋은 패스 장재석 마무리. 조성민의 어시스트. 역전하나 부산 KT입니다. 자, 시간을 보내는데 만족하는 KT고요. 존슨의 먼 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제스퍼 존슨의 3포인트 75-74 한정차. 터치아웃이 나오면 좀 아쉽긴 할 겁니다. 샤클라가 17초 남았습니다. 바우스패스 골밑 두 점. 조성민의 득점. 결정적인 순간 다시 한번 에이스가 빛나고 있습니다. 이 시즌부터 시작합니다. 존슨 클라크가 마주합니다. 자, 반칙 선을 잡았고 3포인트 쏩니다. 들어갑니다. 제스퍼 존슨 77-77 동점. 일단 작전은 존슨을 이용한 작전이었고요. 뭐 거의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 작전이었는데 다시 공격권은 KT. 조성민, 김우람, 우중간 바스패스 클라크, 이동준이 마크합니다. 등지고 돌아서서 원핸드 덩크. 클라크가 두 번째 덩크샷을 선보입니다. 79-77. 오영준 다시 클라크 선택합니다. 이동준 파울 트러블에 걸린 상황. 클라크는 자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클라크의 두 점. 81-77 넉점차.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준 선수도 지금 코트에서 예, 빠졌습니다 지금. 네. 임동섭 석점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임동섭의 3포인트. 샤클라 5초 4초 조성민 뜹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조성민의 석점 89-82 7점차. 조성민 선수 공을 내려놓습니다. 샤클락은 멎었습니다. 이제 게임 클락은 단 2.6초만이 남았습니다. 두 팀의 올 시즌 1라운드 맞대결 2.6초 결국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경기 종료. 2013-2014 KB 국민카드 남자 프로농구 부산 KT와 서울 삼성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은 홈팀 부산 KT가 연장 접전 끝에 서울 삼성을 89-82로 물리쳤습니다.